주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의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너는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는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덕목 중 아주 아름다운 덕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용서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용서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하기가 어려울까요? 첫 번째, 정치를 잘못해서 우리에게 피해를 준 정치인. 둘째, 나를 욕하고 다니는 내가 알고 지내던 사람. 셋째, 나를 배반하고 다른 남자를, 다른 여자를 만나는 배우자. 누가 용서하기 제일 힘들어요? 저는 그 한국과 미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늘 기도합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늘 기도합니다. 김정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제가 늘 기도합니다. 저를 욕하는 분들을 사랑하는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뭐 나라님도 욕한다는데 없을 때 뒷만하는 사람들 그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나는 안 하는가? 저도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그거 되던데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나와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내가 정말로 생각하지 못할 아픔을 줬다고 한다면 그 용서하기가 쉬울까요?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지요. 신랑은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신부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라고 주례 선생님이 물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나는 이 사람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걸 약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약속을 깬 것이죠. 그것이 용서가 될까요? 그 용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왜 어려워요? 결혼 서약을 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그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될 약속, 언약의 말씀을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고 성막을 짓는 방법을 배우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간 그 40일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 아론이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닌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경배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떨으셨는지, 저 백성들은 목이 고준 백성이라 가망이 없다, 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 내가 싹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로 다시 한번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착하거든요. 저 같으면 아멘 할 텐데 모세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못 건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신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제 언약을 맺으면서, 어저께 본문까지는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닌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직접 제 언약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혹시 결혼 생활 하시면서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는 싹싹 빌면서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첫째, 나는 무조건 이 세상에 어떤 사람하고 비교 안 하고 오로지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둘째,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면 내 눈을 빼신다고 해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셋째, 1년에 10차례씩 꼭 당신을 여왕처럼 모시며 식사를 하겠습니다. 점점 아멘의 수가 커지니까 제가 부담이 돼요. 부부의 신뢰가 깨지니까 이런 약속을 막 합니다. 왜 약속을 하는 것일까요? 왜 그 약속을 받아주는 거죠? 잘못했지만 내가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런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람핀 남편에게 아내가 원하는 요구사항은 무엇일까요? 다시는 그러지 말고 제발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똑같았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을 내보내고 그렇게 할 텐데 너희들이 그들을 만나면 제발 약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들과 약속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른 이스라엘 백성인데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을 맺게 되면 분명히 우상에게 절하고 금송아지를 다시 만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3절과 14절이에요.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표현이요 성경에 20여 차례 나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 표현은 거의 똑같은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할 때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집사람을, 내가 우리 남편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 제발 네 아내 좀 사랑해라. 제발 네 남편 좀 사랑해라. 제발 너희 부모님들 좀 사랑해라. 제발 네 자식들 좀 사랑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상이에요. 물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 우상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멀리한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준다고 직장을 주일날 일하는 직장으로 아무 고민하지 않고 옮긴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돈은 분명히 우상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고 직장을 그냥 옮긴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남녀간의 질투가 왜 일어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만나요. 그런데 여자가 그것을 알게 됐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화도 안 나요. 도리어 용서가 된대요. 당신이 그냥 밖에 나가서 돈만 벌어오면 나는 당신이 뭔 짓을 해도 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 여자분은 그 남자를 사랑하지 않는 게 100%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면 쫓아가서 악다구니를 쓰고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울고 불고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아들이 잘못하면 저는 매를 듭니다. 그런데 우리 집 건너편에 있는 백인 아이가 못된 짓 하고 막 그래도 저는 그 아이에게 매를 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왜 그 아이를 혼냅니까? 혼내면 내가 또 큰일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하잖아요.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잖아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사랑해 보세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말씀이 정말 좋아요.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 골라서 하는데도 너 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한다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도 딸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라리 매맞는 게 나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사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 아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 멈추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성경 가운데서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이제 우리의 생각대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좋은 아들이 있어요. 아예 예수를 안 믿는 믿음 없는 여자하고 결혼시켜서 그 여자아이를 주님의 백성 삶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그렇게 제가 간증하시는 분의 간증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간증이 된 거예요. 너무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믿지 않는 배우자를 교회 한번 데려오기 위하여 희생하고 아파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결혼은 어떻게 보면 내가 행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 수도 없이 참아야 되고 수도 없이 힘든 고비들을 넘어가줘야 돼요. 아니, 내 인간적인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게 훨씬 빠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교회 안 나가도 참 건전하게 산다라고 말을 해요.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순 엉터리로 사는 너희들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요? 사람들 눈, 자기 눈, 자기 생각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복은 다 이 땅에 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나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거 물어보려고 무당 찾아가는 사람 봤어요?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하여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행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의 꿈은 다 이 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미워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일까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 이처럼의 이처럼은 뭐냐면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주는 만큼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이니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세상은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세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세상은 우리를 망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은 다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취미생활도 잠깐이에요. 우리의 건강함도 잠깐이에요. 외모 자랑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머리 좋은 것 자랑하는 것도 잠깐이에요. 다 잠깐이에요. 제가 교회 사무실을 이렇게 나와서 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저희 집사람을 만났더니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 사무실에 내 가방을 들고 왔다라는 거예요. 두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착한 제가 다시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다시 가지러 가면서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아침을 많이 먹었는데 제가 약을 안 먹었어요. 제가 당뇨약을 꼭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참에 들어간 김에 사무실에서 약을 먹어야겠다 싶어서 약을 챙겨서 물이랑 먹었어요. 그 약속이 있어서 다시 재빨리 나왔어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을 보는데 저희 집사람의 눈꼬리가 이상해요. 하, 가방 안 들고 왔구나. 그리고는 다시 들어가서 가방을 들고 왔죠. 우리 예전에 불렀던 노래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새벽에 토끼가 눈 비비러 왔다가 세수하러 왔다가 물만 먹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그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뭘 드시면 늘 입에 뭘 드셨는지를 붙여놓으셨어요. 아이, 아버지는 왜 저러시나 라고 했더니 제가 요즘 그러고 있어요. 밥 먹다가 물컵도 넘어뜨려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에게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라고 하실까요? 하루 종일 하나님만 생각하고 사는 것 좋은 것 같긴 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때 집 밖을 나가지 못하셔서 우울하고 힘들다라고 하는 혼자 사시는 어른들 많이 뵀어요. 그런데 그분들보다 더 힘든 분들은 뭐냐면 팬데믹 때 바깥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집에서 일하면서 하루 세 끼를 같이 밥 먹고 그 누워있는 모습, 일어나 있는 모습, 화장실 가 있는 모습, 방구 끼는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볼래니까 그 모습이 정말로 힘들어서 우울증 걸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계속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 보고 하루 종일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숨쉬고 살 동안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해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하고 1년에 딱 세 번 기념일 정해서 그 세 번만 나한테 좀 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세 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이날들은 이스라엘이 노예였다가 해방된 유월절, 오늘 7월 4일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날,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절 일주일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맥추절은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 같은 날이에요. 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해의 마지막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았던, 그러나 텐트 치고 살아도 그들의 옷이나 신발이 해지지 않았던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1년에 딱 이 세 차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여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정의 대표로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6일이라고는 안식일을 꼭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김 목사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인가?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오래전에 여쭤봤는데 다시 여쭤볼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이건 여자분들만 대답하세요. 363일을 여자에게 온전히 잘하는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 남자분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두 개가 있는데,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에는 늘 그날을 까먹고 밖에 나가서 지 하고 싶은 대로 놀다가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남자는 364일은 엄청나게 잘해요. 또 다른 남자는 363일은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아내의 생일날과 결혼기념일에는 마치 왕비를 모시듯 그날은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진짜 아내를 위하여 온전히 다 헌신하고 최고의 요리를 대접하고 여자를 행복하게 만들고 12시가 넘어가면 다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여자분들이 누구를 더 좋아할까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아내 생각, 자식 생각하면서 직장 일을 할 수 있나요?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을 거예요. 혹 저 아래 동네 한 분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긴 하지만 윗동네는 없어요. 그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마음속 한켠에 그냥 이미 존재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이 직장 나가면 하루 종일 남편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저녁에 오면 뭐 먹어야 되나 저녁 걱정하고 있어요. 빨래하고 뭐 하냐면 그냥 정신없이 지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여자분들이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남편 생각하며 살겠어요? 그 현철이 부른 그 노래는 거짓말이라니까요. 안 지나서 나 당신 생각, 그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안 지나서 나 당신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가지 말라고 애원했지만 떠나가버리잖아요. 우리 뭐 먹고 사냐고, 나만 생각하지 말고 일지 말라고 하다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동행하며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라는 말을 믿고 그 믿음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1년에 세 번은 꼭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크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 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했어요. 오늘날 교회도 특별헌금을 드리는 게 세 개가 있어요.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셨지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살아나셔서 나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지 감사하는 거예요. 한 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고 1년에 세 차례 큰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을까요? 24절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1년에 세 차례만 하나님을 찾으러 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합니다.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시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지만 한 시간 공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예배 가운데 만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의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 은혜롭게 받았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이 예배처럼 살라고 무척 애쓰고 노력했는데 제가 그거 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다 보면 힘들고 아프고 가슴 찢어지는 얘기가 나오고 그분이 경험했던 일들이 나한테 경험되어지고 반사되어질 때는 같이 연락이도 하고 그래요. 어떻게 예배처럼 늘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면 좋지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죄성 그거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샘을 주시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 하나님의 요구를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사랑한다면 무당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 난 세계 평화를 원한다고 다른 종교에 가서 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념한 날들을 기억하며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입니까? 이게 다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가 너무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너무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다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최소한의 요구조차 우리는 싫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